지난주를 3승 2패로 마무리한 우리 다이노스는 사직으로 이동해 4일간의 휴식기를 가진 롯데자이언츠와 2연전에 임합니다. 그 첫 번째 경기인 오늘 웨버가 마운드에 오릅니다. 지난 7월 31일 기아전에서 한국 데뷔 이후 최고의 피칭을 선보인 웨버는 8이닝을 1실점으로 막아내며 65일 만에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. 롯데를 상대로는 두 경기 모두 원정 경기에 등판해 승리 없이 1패를 기록 중인데요. 아직 사직구장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최근 팀 투수진의 피로도가 높아져 있는 만큼 웨버가 최근 기아전에서의 모습을 이어간다면 1승 이상의 값진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최근 웨버의 호투에는 동료들의 든든한 지원이 더해졌던 만큼 오늘도 다 함께 의미 있는 경기를 만들어 가길 기대하겠습니다. 우리 타선은 장원준을 상대합니다. 올 시즌 19경기 8승 5패 평균 자책점 4.12를 기록 중인 장원준은 최근 두산전에서 7이닝 무실점으로 승리를 거두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우리 타선은 상대로도 두 경기 나와 패전 없이 1승 0.61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장원준을 상대로 우리 타선이 이달 때의 팀 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성범이 6타수 4안타로 좋은 타격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 경기에서 공격의 실마리를 풀어줄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2연전 체제로 임하는 첫 번째 시리즈입니다. 잦은 이동으로 체력과 심리적인 부분 모두 부담되는 스케줄이지만 다이노스만의 패기 넘치는 플레이로 거침없는 질주를 펼치길 응원하겠습니다. 오늘 저녁 6시 30분 NC 다이노스와 롯데자이언츠 시즌 12차전 경기가 펼쳐집니다.